실제 상황이면 어떡하죠? 걱정이 되니 살짝 들어볼까요? 혹시 쳇바퀴가 들썩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심이가 여기서 이러고 있기 때문이죠. 심심이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맞아요. 근데 연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면 어떡하죠? 걱정이 되니 살짝 들어볼까요? 난데없이 쳇바퀴가 사라져서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더욱 신나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배딩을 높여준 후로는 나날이 이렇게 디깅하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심심이는 쳇바퀴 타는 시간보다 디깅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보다 동네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면 좀더 상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건가요? 여기 속에 나무 있어요. 이거 나무예요. 나무가 있어서 꽉 누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치, 심심이? 심심이는 지금 여기 있어요. 심심이 혼자 노니까 재밌어? 재밌어.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 심심이가 아까부터 열심히 디깅한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밑으로는 푹신한 배딩이, 그리고 위로는 단단한 쳇바퀴가 있어서 안락한 외부 은신처가 되었죠.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어딜 갔나 살펴보니 이번엔 이쪽으로 내려갔나 봅니다. 그리고 지하 전체를 휘젓고 다니고 있나 봅니다.